상징하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 다시 살아났다. 죽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죽는 거냐면 나의 죄의 욕심, 나의 그 육신의 강함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이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게 언제부터인가? 그건 바로 세례를 받는 이 시간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세례식은 단순히 외형적인 세리머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교회 앞에 공적으로 고백을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시간에 김혜린 어린이 서약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혜린이 어린이 일어나주시고 한번 보세요. 저를요. 저를 보시고 아니요. 저를 보시고 네. 예스 하면은 네 하고 큰 소리로 하세요. 아니면 예스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죄를 버리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는 교회의 결정과 지도에 복종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전파하고 가르치겠습니까? 우리 김혜린 어린이가 네 개의 그 질문에 대해서 다 예수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이미 세례분담을 다 해서 김혜린 어린이의 신앙을 다 이렇게 검증을 했고 이 시간에 김혜린 어린이가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를 7~8개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어린이 김혜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우리 에린이 일어났대요. 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교회에서 세례증서를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공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어린이는 피스메이커 교회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례증서 꽃다가 전달해 주고요. 우리 김혜린 어린이가 오늘 이렇게 귀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혜린 어린이 받으세요. 네, 여기 꽃다가 꽃이요. 네. 오. 오. 네, 우리 밖으로 우리수만 인기가 많은 줄 알았더니 에린이는 두 배로 많은 것 같아요. 자, 에린이 들어가도 돼요. 우리 에린이 미안해요. 잠깐만. 우리 한번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린 어린이가 이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과 교회가 축복합니다. 이 아이의 앞길이 주님으로 인하여 환히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영생의 복락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만나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를 위해서 박수로 축하드립니다.